예,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. 한국선그 김현태 기술개발팀장님께서 LNG 추진선의 현지화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. 네,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이제 발표를 더 하기는 먼저 그 저희 한국 선거 브랜드 레지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그 한국 선거는 그 선박 검사하는 그런 단체이겠습니다. 저희들은 그 선박이 그 건조되기 위해서 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건조를 하는데 설계 단계부터 이제 그 이 적합성을 이제 검증을 하고요. 그다음 건조 단계, 그다음에 건조 후에 인도돼서 운항할 때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하는 역할, 이 저희들 검사는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선급이 먼저 그 규칙을 만듭니다. 규칙을 만들면 그 선박이 규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되나? 예, 저희 발표는 먼저 그 전통적인 그 연료, 그 다음에 이제 연료로서의 LNG, 예, 그 다음에 이제 LNG 추진선과 그 전통적인 그 연료인 중진류 추진 선박의 비교, 그 다음에는 그 배기가스 통제에 대한 사항, 그리고 그 LNG 추진선에 대한 경계선 분석,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전통적인 선박 연료인 그 중진류 관련된 사항입니다.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진류는 이제 크루드 원유로부터 이제 추출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리파이닝 그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이제 낮은 온도부터 이렇게 고급 연료가 나오면서 디젤 오일이라든지 마지막 그 선박의 중진류가 이렇게 생산이 되겠습니다. 위쪽 슬라이드는 그 선박 연료의 그 가격 추이가 되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연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한 600불 근처에 있던 그 연료가 지금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그 선박 연료로서의 LNG입니다. 이 그림에서 보시는데 좀 글자가 좀 작네요. 예. 통상적으로 이제 LNG는 그 전통적인 이제 LNG 층에서 이렇게 추출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층 사이에 있는 그 층간 셰일가스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이쪽 그림은 이제 이 셰일가스의 매장 양입니다. 해서 전통적인 그 LNG에 추가해가지고 지금 셰일가스가 생산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향후 그 LNG 가격은 공급 가격은 많이 이제 떨어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요 밑에 그림은 이제 그 현재 LNG 추진선의 현황입니다. 그 파란색은 그 현재 운항 중인 LNG 추진 선박이고 빨간 그래프는 현재 이제 계획되고 있거나 또는 이제 건조되고 있는 그 LNG 선박의 척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간이 흐를수록 그 LNG 선박의 그 출현이 굉장히 많이 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요 배는 이제 에코누리 배입니다. 인천 항만공사 홍보선입니다. 에코누리는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 만들어진 또 국내 처음으로 만들어진 LNG 추진 선박이고 삼성중공업에서 설계를 했고 저희 한국선교에서 검찰을 했습니다.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LNG하고 그다음에 중진류인 HFO의 비교입니다. 이 비교를 하게 된 것은 지금 계속 이제 그
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뭐 기후 변화라든지 글로벌 워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친환경 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 ETF보다 좀 더 친환경적인 이제 LNG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있고 또 많은 이제 곧 LNG 시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ETF하고 LNG의 그 성분 비교를 여기서 하겠습니다. 이 녹색이 이제 ETF고요. 녹색을 일로 봤을 때 이제 이 오염 물질인 질산화물, 황산화물, 이산화탄소, 그 다음에 이 PM이 한 걸로 뭐더라, 미세 오염 물질입니다.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, 비교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질산화물인 경우에는 그 HFO가에 비해서 LNG 한 85% 정도 저감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9% 거의 뭐 이 LNG는 없는 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한 20% 정도 LNG를 열려서 하면 이제 감소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미세 오염 물질일 경우는 또 LNG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HFO에 비해서 훨씬 더 친환적인, 친환경적인 이제 그 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 밑에 그림은 이제 LNG하고 HFO의 가격을 비교를 하였습니다. 이 빨간 선이 이제 LNG 가격이고 요 파란색이 HFO의 그 유럽에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한때는 뭐 가격이 같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HFO가 LNG보다 좀 가격이 낮았었습니다. 이 그림은 이제 그 LNG를 선박에 수급하는 것을 벙커링하는데 LNG 벙커링 퍼실리티에 대한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제 이 유럽 쪽에 대부분의 그 LNG 벙커링 시설이 있고 아시아 쪽은 이제 계획 단계에 있는 이제 벙커링 퍼실리티만 있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북유럽 친환경적인 그런에 대해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북유럽 쪽에서는 이제 LNG 벙커링이라든지 LNG 선박들이 많이 그 항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이제 LNG 추진선하고 그 다음에 HFO 추진선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. 위에 보시는 이 배가 통상적인 그 HFO 추진선박이 되겠습니다. 요 밑에가 이제 LNG 추진선입니다.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이 LNG 추진선은 좀 더 크고 고가의 그 LNG 저장 탱크가 필요하고요. 그에 추가해서 연료 가스 제공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이제 설비들이 이제 추가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. 요 그림에서는 이제 LNG 추진선에 대한 그 투자 또는 가격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. 보시면 이런 이제 메인 주 엔진이라든지 LNG 필 탱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LNG 진선의 성과는 일반 선의 성과보다 통상 20에서 30% 정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. 다음은 그 배출 가스 규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.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LNG 연료가 그 HFO 연료보다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떤 배출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배출 규제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이 그 이산화탄소는 에너지 이피션시 디자인 인덱스라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화물을 운송하는데 얼마만큼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를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그 밑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이제 그런 수단이 되고요. 다음은 황산화물입니다. 황산화물은 주로 이제 그 선박 연료 내에 있는 황산화물을 규제를 하는데
예, 보시면은 이전에는 4.5% 이하의 그 황산화물을 가진 HFO를 이제 사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점점점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. 해서 현재로는 지금 3.5%고 향후는 0.5% 이하의 그 황화물을 가진 그 선박연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여기서 보면은 그 특별한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요. 이 배출 규제 구역입니다. 구역입니다. 이 그림에 표시된 그런 배출 규제 구역에서는 좀 더 엄격한, 다시 한번 뭐 0.1%의 황산화물을 함유하는 그런 HFO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다음은 질산화물 그 규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. 질산화물 역시 이제 엔진의 아풋당 그 질산화물의 양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티어1이 가장 좀 이전에 이제 적용됐던 그런 규제이고요. 곧 이제 현재는 티어2 규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더 강화된 규정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전에 이제 이산화탄소,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죄송합니다. 이제 한글로 이 글 거의 잘 안 써봐가지고 자꾸 말이 막힙니다. HFO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러한 규정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나타냈습니다. 먼저 그 EDR, 다시 한 이 이산화탄소는 그 선박의 디자인을 더 향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엔진을 더 좋은 엔진을 사용하던 걸로 해서 이런 이산화탄소 관련 규정을 이제 만족을 시키고요. 그 다음에 황산화물의 경우에는 그 황의 함유량이 낮은 그런 이제 그 LSMJ라는 그런 연료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HFO를 사용하는데 스크럽이라는 그런 후처리 장치로 그 탈황을 하는 그런 이제 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질소 산화물의 경우에는 이런 CSCR 같은 EGR 같은 두 가지의 그런 녹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사용해서 규정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비해서 LNG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. 먼저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그 LNG를 그 연료로 사용하면 배출가스의 그 이산화탄소가 25% 정도 더 적게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. 이런 장점이 있고 그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LNG 자체가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황산화물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조치 없이 이 황산화물 규정 관련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따라 가지고 MEGR라는 엔진을 사용하면은 이런 EGR인지 SCR 같은 이제 저감장치를 사용해야 되지만은 기타 그 바르젤라 엔진을 사용하면은 뭐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환경 규제를 만족하는 데는 LNG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, 그 다음에 이 LNG 추진선이 20에서 30% 정도 더 비싸다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선택을 받을지는 이제 그걸 다 고려해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요 발표를 해서 2만 TU의 컨테이너선에 대해서, 2만 TU의 그 LNG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그 경계선 분석을 해봤습니다. 다시 하면 HFO를 쓰는 게 나은지 LNG를 쓰는 게 나은지에 대한 이제 비교 분석이 되겠습니다. 해서 이 대량 선박은 길이 한 400m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컨테이너 20피트짜리 한 2만 개를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선박을 대상으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였습니다.
보시면은 이제 항로를 잡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항로를 잡아서 예, 저희들 계산을 수행했습니다. 그 테이블 같이 이제 현재의 또는 최근의 그 HFO 가격, 그다음에 LNG 가격을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하였고 선박은 약 199밀리언 US 달러인데 예, 일반 그 선박에 대해서 30% 정도 더 가격이 인상된 그런 선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배출 규제 구역에 한 10%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 가정을 했고 질산화물 저감 장치는 SCR을 사용한 것으로 그리고 황산화물의 저감 장치는 스크럽을 사용한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였습니다. 자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LNG가 좀 더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선박을 2020년 이후에 이제 운항하는 걸로 했고 이 당시에 그 황산화물 관련 규정이 전세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개선하였습니다. 녹색이 이제 LNG고 붉은색이 이제 HFO에다가 그 속스 스크러버 또 녹스 SCR을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경제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LNG를 사용하면은 페이백타임이 30% 추가된 성과에 대한 페이백타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트랙티브 하지 않습니다. 아, 저 앞전 그 케이스는 현재 LNG하고 HFO 가격을 한 거고요. 이거는 이제 HFO하고 LNG 가격하고 같은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. 뭐 향후 가격 추세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가격을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이 좀 더 예, 향후를 추측하거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. 이제 이렇게 가정했고요. 이런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그림처럼 30년 한 14, 5년 정도 아마 그 페이백 타임이 한 14, 5년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12년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. 예. 이 정도 페이백 타임 이 정도면 또 이렇게 이런 페이백 타임 때문에 그 LNG 추진선에 예, 그 투자를 하는 그 선사는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도 그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 어트랙티브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이제 가격은 이제 각각의 가격을 했고 LNG하고 HFO 각각 가격을 했고 대신 이제 이 질산화물 규정이 있는데 현재는 그 좀 국부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제 그 적용한다면은 전 세계 다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가정했습니다. 뭐 해서 이런 가정은 현재로는 뭐 언제 될지 모릅니다. 10년 이후에 될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그 페이백 타임이 한 7년 정도가 됩니다. 이 정도면 이제 선사에서는 LNG 추진선을 이제 발주하는 그 옵션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마지막 케이스 스타디는 환경 문제는 이제 예, 엄격한 환경 규제를 가정했고 같은 가격으로 HFO하고 LNG와 같은 가격으로 이제 가정했습니다. 이 경우에는 한 페이백 타임 한 5년 정도 됩니다.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많은 선사들이 이제 LNG 추진선을 발주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LNG는 친환경적인 그런 연료이고 또 현재 우리가 많은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재앙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전 세계적으로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할 것이고 따라서 LNG는 분명히 이제 미래의 그 연료가 될 것입니다.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그 경제성 분석에서도 보셨다시피 LNG 추진 선박은 경제적으로는 이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그 LNG 추진선은 그래서 LNG 추진선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가 될 수 없습니다만은
다시 그 저희 이코노미 스터디에서 보신 바 같이 좀 더 그 강화된 환경구제가 이제 도래한다면은 LNG 주인 선박은 이제 충분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트랙티브한 그런 이제 전형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준비는 곧 보면은 좀 시간적으로는 걸리겠지만 충분히 이제 미래를 위한 이제 준비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을 대비해서 그 특히 포트 항구에서는 이제 LNG 벙커링 LNG를 선박에 제공하는 그런 거죠. LNG 벙커링 퍼실리티라든지 이와 LNG 벙커링에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이런 것을 충분히 이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휴먼 리소시스에 그 많은 그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이게 저희 그 발표의 전부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NG 연료 선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 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